토픽 뉴스쇼 세 번째 토픽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, 아케고스 캐피탈 그 이슈 관련된 뉴스인데요. 또 월가에서는 또 한국계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펀드 매니저. 네,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? 맞습니다. 이제 빌 황이라는 인물이 이번에도 좀 개입이 됐다. 2012년도에 은퇴한 줄 알았는데 다시 좀 이름을 이름이 좀 언급되는 인물이죠. 근데 네.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26일 날 마진콜을 요구받았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물량의 블록 딜 거래가 있었습니다. 네. 규모가 이제 34조 원이었죠. 근데 이제 배우가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배우를 지금 밝히고 보니까 아케고스 이제 캐피탈 아케고스 캐피탈에서 지금 투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빌 황이라는 인물이 지금 배후에 있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지금 밝혀지면서 일단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인물이 지금 연관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어떤 주가 하락, 그러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했다라는 부분을 네.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2조 한 2천억 정도 손실을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CS 같은 경우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손실 금액을 뭐 추정할 수 없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시장은 곧바로 안정이 됐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CFD라는 이제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외 파생 거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장외 파생 거래가 빌 황이라는 인물이 이용했던 이제 그런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인데 네.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사실 상당히 조금 많이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투자 트레이더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한 8천억 정도 지금 금액이 거래가 됐었었는데 올해 지금 1월 달에는 4조 8천억,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는 4조 원 정도로 금액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자체로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확대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국에서처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금융사가 이거와 연관돼 있을 경우에는 큰 폭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 그렇죠. 거죠. 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이게 원인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.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이 이슈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난 건지 아닌 건지 아직은 알 수 없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관심 있게 좀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 좀 지켜보셨습니까? 네,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금융사랑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지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, TY홀딩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TSK 코퍼레이션 지분을 이제 63%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이고요. 지주사죠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태양건설이 인적분할을 했고 태양건설과 TY홀딩스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.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지분에서 TSK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기물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인서니엔티, YN텍 흐름이 굉장히 좀 좋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TY홀딩스 좀 좋아 보이는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.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분할 이후에 주가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2만 원 지금 이탈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박스권이죠. 오늘 같은 경우도 6%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보다 확실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.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폐기물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에 TSK 홀딩스가 상장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구간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. 그래서 2만 6천 원에서 2만 5천 원짜리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. 목표치는 신고가 3만 2천 원까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지금 TSK의 어떤 IPO나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 그 이상의 가치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유효하다. 근데 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고점 3만 2천 원까지는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손절라인은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면 2만 2천 원 요 자리가 이탈되면 그 전에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두 번째 토픽 공개하겠습니다.
우리나라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는 그 관련 뉴스인데요.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굉장히 좀 선방을 했죠.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선방을 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작년 2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. 3분기부터 이제 플러스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. 올해 1분기 예상이 0.5에서 0.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0.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경제 성장은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다음에 이제 BSI 지금 보시면 BSI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한 45에서 59 정도 수출이 좀 보였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77에서 99 정도로 지금 수치가 좀 나타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체감으로 와닿고 있다.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출은 좀 잘 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내수 경기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힘드시잖아요 요즘에.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내수 경기가 아직까지는 원활히 강하지 못하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어떤 경제 성장률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 감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내수 관련주는 지금은 당장 좀 부진하지만 네. 뭐 좋은 좀 투자 기회를 좀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어떤 종목 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까요? 네, 최근에는 이제 건설주를 비롯해서 건자재 업체들의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현대리바트 좀 말씀드릴까 네. 해요. 그러니까 현대리바트는 종합 가구 인테리어 업체죠.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을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샘, 현대리바트, NX 그렇죠. 국산 제품이죠. 네. 그다음에 이제 수입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좋아지거나 아니면 부동산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재건축 이런 것들이 활발히 좀 진행될수록 당연히 인테리어에 대한 가구 수요는 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좀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고 실적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8월 이후에 주가는 바닥을 좀 잡고 횡보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4.6% 반등이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,500원에서 17,5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목표치는 22,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박스권 하단이 이탈되는 13,000원은 지지선으로서 리스크 관리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으로 탑픽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. 네,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일시 휴업. 네, 아무래도 부품 수급 문제죠. 이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최근에 뭐 미국 한파에 그다음에 공장 화재에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. 네. 좀 MCU라고 하는 거죠. 마이크로 컨트롤러.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예전 자동차랑 좀 다르죠. 그러니까 지금 전장 시스템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 생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. 근데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도 최근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뉴스를 보니까 일주일 정도 이제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4월 7일에서 14일까지 휴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기아차나 현대차,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 탄력도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.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악재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악재 요인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호재로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춘 전략이 필요한데 요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종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네.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이제 상품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종목 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.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수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경기 개선 시 자동차 수요는 증가될 거다. 그다음에 PBR이나 PER이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5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고요. 그다음에 목표치는 6만 원.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손절 라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4만 2천 원 자리를 좀 리스크 관리 자리다라고 좀 보신다면 중기적으로 지금 위치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